오늘 아트봉봉과 함께 그려볼 그림은 최초의 드래곤 망나뇽입니다. 민용과 신용을 거쳐 듬직한 망나뇽으로 진화하는데요. 파괴의 신이라 불리는 망나뇽은 반전 매력으로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반전 매력 망나뇽 그리러 가볼까요? 오늘은 피카츄를 그렸던 유화 브러쉬를 사용해 그려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핸드폰에 망나뇽 사진을 띄워놓고 그려보세요. 먼저 간단한 러프 스케치를 해볼 건데요. 주황색을 선택하고 1호 붓을 선택해주세요. 망나뇽의 머리 끝과 몸통의 끝을 표시해줍니다. 더듬이가 있기 때문에 위에 여백은 조금 남겨주고요. 몸통의 끝과 양쪽 다리의 끝도 그려줄게요. 이제 얼굴 크기를 잡아볼 건데요. 전체 크기의 4분의 1 정도 되는 크기입니다. 일단 반을 표시해주고 또 반을 나눠줍니다. 망나뇽은 얼굴이 땅콩 모양이죠? 땅콩 모양을 대략 표시해볼게요. 땅콩 얼굴보다 배가 좀 더 튀어나와 있죠? 배의 위치도 이렇게 표시해줍니다. 튀어나온 손도 표시해줄게요. 몸통의 두께를 표시해줄 건데요. 얼굴의 2배 정도 되는 두께로 표시해줄게요. 이제 눈의 위치를 표시해볼 건데 눈은 정중앙 그리고 살짝 비스듬하게 뜨고 있어요. 이제 날개를 표시해줄게요. 날개는 눈 바로 옆에 있어서 눈 옆에 표시해주세요. 그리고 머리 양옆 더듬이도 표시해주세요. 이제 몸통을 그려볼 건데요. 몸통은 만두 형태를 떠올리며 그려주세요. 곡선을 잘 살리며 그리는 게 중요합니다. 꼬리는 나와 있는 정도로 확인한 후 표시한 다음 곡선으로 마무리해줍니다. 팔은 또 길게 뻗어 있죠? 왼팔은 아래로, 오른팔은 안녕 하듯이 그려줍니다. 이어서 바로 옆 날개도 그려주세요. 이제 튼실한 다리를 그려볼 건데요. 왼팔 아래 바로 다리 위치를 잡아주고 타원형으로 형태를 잡아줍니다. 쭉 내려 발과 발톱 부분을 그려주세요. 반대 다리도 보이는 부분만 그려줍니다. 디테일한 부분들은 좀 더 다듬어 줄게요. 저는 꼬리, 손톱 더듬이를 다듬어 줬어요. 망나뇽이 이렇게 측면으로 서 있기 때문에 눈의 크기를 다르게 그려줘야 합니다. 반달 모양으로 그려주세요. 망나뇽 배 위에 줄무늬도 그려볼게요. 가운데를 기점으로 그리는 게 중요한데요. 아래로는 아래로 둥글게, 위로는 위로 둥글게 그려주세요. 이제 마지막 뿔, 귀여운 뿔을 그리며 마무리합니다. 2호 붓 검은색을 선택하고 테두리를 한번 그려볼게요. 틀려도 걱정하지 마세요. 유화는 덮을 수 있어서 수정이 쉽습니다. 3호 붓으로 주황색을 선택하고 이제 채색을 시작해볼게요. 먼저 망나뇽의 넓은 면적 가운데 부분을 위주로 칠해주세요. 조금 더 진한 주황을 선택하고 바깥 부분을 마저 칠해주세요. 더욱 입체감 있는 채색이 완성되었죠? 청록색을 선택해서 망나뇽의 날개 안쪽을 색칠해줄게요. 최대한 날개 라인 안으로 칠해주세요. 아이보리색을 선택하여 배를 칠해줄게요. 넓은 붓으로 과감하게 칠해줍니다. 선이 덮여도 괜찮아요. 회색, 손톱, 발톱도 칠해줄게요. 손톱을 손끝에 박혀있는 것처럼 안으로 칠해주세요. 발톱도 마찬가지로 칠해주세요. 눈알을 칠해볼게요. 망나뇽의 눈알은 살짝 초록빛이 돌기 때문에 초록색을 선택하여 칠해줍니다. 검은 눈동자까지 세밀하게 표현해주고 눈동자에 하이라이트를 칠하며 마무리해줄게요. 망나뇽의 기다란 더듬이도 칠해줄게요. 배와 같은 아이보리색을 선택해주고 한 번에 그어줍니다. 다시 검은색을 선택하고 테두리를 그려줄게요. 더듬이가 잘 보일 수 있게 그려주세요. 배 무늬를 그려볼 건데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가운데부터 그려볼게요. 이렇게 가운데 선을 그리고 위로 둥글게, 아래쪽은 아래로 둥글게 그려주세요. 여기까지 하면 기본 망나뇽이 완성되는데요. 조금 더 욕심이 난다면 더 따라주세요. 덩어리감을 위해서 밝은 부분을 칠해줄 거예요. 망나뇽의 피부색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을 선택해주세요. 이마, 콧등, 팔, 다리에 조금씩 칠해주세요. 이번에는 어두운 부분을 칠해볼게요. 조금 더 어두운 색을 골라주세요. 치킨 닭다리 같은 다리, 뒤에 있는 꼬리, 양팔의 안쪽, 얼굴 목 라인 부분에 음영을 주세요. 배 아랫부분과 더듬이에도 음영을 주어야 합니다. 더욱 입체적인 망나뇽이 완성됐는데요. 파괴의 신인 만큼 몇 가지 액세서리를 추가해줄게요.
기운! 먼저 철 목걸이를 그려볼 건데요. 회색을 선택해주세요. 목 위에 동그랗고 갈고리 같은 모양으로 철 목걸이를 그려줍니다. 양손에도 쇠 장갑을 그려줍니다. 철뿔도 곳곳에 그려줄게요. 조금 더 어두운 회색을 선택해 빛나는 철을 표현해볼게요. 철의 3분의 1 지점에 음영을 넣어주세요. 철 목걸이랑 뿔에도 넣어주세요. 이번엔 흰색을 선택하고 하이라이트 넣어줄게요. 철이 더 빛나 보이죠? 검정 라인으로 정리하며 마무리할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배경을 칠해줄 건데요. 이글이글 불을 주제로 배경을 그려볼게요. 노란색 먼저 넓게 그려줄게요. 더 진한 노란색을 선택하고 노란색 안쪽으로 칠해줄게요. 주황색을 선택하고 제일 안쪽에 색칠해줄게요. 마무리는 스마지 툴로 물감 뭉개면서 불을 표현해주세요. 네, 멋진 불 배경까지 완성했다면 서명으로 마무리해주세요. 오늘 망나뉴 그리기 어떠셨나요? 처음엔 어렵지만 그릴수록 쉬워집니다. 다음 주에는 환상의 포켓몬 세레비를 데려올게요. 예니쌤이었습니다. 안녕.